고요하지만 속으론 수없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는 그녀. 아, 진짜 여기는 바다 냄새가 난다, 그치? 내음, 바다 내음. 근데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렇게 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이런 오솔길, 무슨 이런 산책길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맨날 치마키 돌고 들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보고 맞아.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살다가 가야 되는데 맞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여유도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온 시간 때문에 노후에 대한 생각들도 많아지는 지금이다. 대책을 위해서는 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돈. 얼만큼? 응? 돈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안 돼. 왜 안 되냐? 성가 싫어. 돈 관리가 나, 돈 관리하려면 아주 머리 아파. 적당하게. 돈이 없을 때는 마음 편하잖아.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누가 나한테 주었어. 없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야.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떨까? 여기다 감출까? 저기다 감출까? 그래갖고 불행해. 그래서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 건강.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여기서만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친구가 있어. 옆에 이렇게 친구가 있어야 마음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 좋은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친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워. 맞아. 이 세상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인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남편 좋지만 이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싸우려고 덤벼기 때문에 또 싸우려고 덤벼? 아니 뭔가 얘기 좀 하려면 싸우려고 덤벼기 때문에 남편보다 친구가 편하지.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할 얘기 외로운 얘기 또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언니는 그거 세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물론 돈도 있죠. 적당하게 있고 물론 있죠. 건강하고 그다음에 언니 또 주변에 친구가 오죽 많아? 그러니까 말이 시댄다 그랬는데 어? 물론 있고 말고요. 때론 남편보다 친구의 어깨가 더 위로가 된다는 박혜숙.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다고. 배우, 아내, 그리고 엄마.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연기는 자신을 지탱해준 삶의 열정이었다고. 우리 때는 정말 대본 갔다가 대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대사가 만약에 밥 먹었니? 그러면 그걸 밥 먹었니를 밥 먹었니? 이렇게도 읽어보고 밥 먹었니? 이렇게도 읽어보고 밥 먹었니? 이렇게도 읽어보고 그 작품 하나 가지고 매 네, 그거에 실험하느라고 데이트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옛날에는 그냥 야외 촬영 동료들하고 야외 촬영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 1978년도에 내가 불란서 파리에 한 달 동안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처음 갔었잖아. 그때 당시에는 외국을 지금처럼 못 다니고 중앙정보부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 거야. 며칠씩 교육받고 막 이거 별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불란서를 처음 하고 생각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파리로 촬영을 간다니까 막 온 막 이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야 가서 딱 보니까 정말 이런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막 못 살아가지고 판잣집이 그냥 질배하고 아휴 라면만 먹어도 잘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술이야. 야 이런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언제나 잘 살까. 길거리에서 로버트 테일러를 만났는데 어 진짜? 아 지하도에 이렇게 딱 앉아있더라고. 근데 딱 로버트 테일러 어머머 예
이제 그때 한혜숙이랑 같이 갔는데 예, 저 사람 로버트 테일러다 막 했더니 아 뭐야 저 사람 거지잖아 근데 거지도 로버트 테일러야 얼굴 다들 잘생겨가지고